사실 청담 부부로 소문난 두 분이 이 쇼윈도 아니냐, 이 쇼윈도 아니냐, 이게 실제로 친한 거 맞냐 이런 의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작품을 얼마나 진짜로 아는지를 저희가 한번 스피드 퀴즈로. 두 분이서 각자 자기의 작품을 연기로만 표현하는 거예요. 비트. 그 중구의 장난이 심한 거 아니에요? 실패. 다 보셨겠죠? 몰라요. 네, 뭐. 봤죠. 봤죠. 근데 진짜로 잘 봤으면은 기억나겠죠? 아니, 진짜로 봤으면 기억나겠죠? 본인의 사연이. 잘해야 되는데. 의자 그냥 끌고요. 여기로 오시고 우리 우성 형님이 저는 반대로 가시면 반대로. 제가 이정재 정우성, 정우성 이정재의 애정 테스트. 애정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누가 누가 더 사랑하나? 누가 더 사랑하나? 아끼나? 야, 아끼고 관찰하고. 안 쓰냐? 보듬어 주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다 맞출 것 같아. 다 맞추면은 더 짧은 시간에 맞춰 사람이 그러니까 이기는 거. 아니 왜 이런 걸로 사랑을 뭘? 사람 자 진정하게 만들어. 자 일단 몹쓸 사랑이네. 아 진짜. 야 준비 됐죠? 네. 자 갑니다. 못 맞춰 웃기겠다. 준비. 시작. 어. 야, 이 영화 되게 좋아해.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관상! 내가 왕이 될 상이 관상. 오, 정답, 정답, 정답. 아 실제로 들었어. 오, 정답. 그 중구의 장난이 심한 거 아니에요? 신세계. 아니 중구 형이 무슨 사춘기예요? 질풍노도의 시기도 아니. 그 중구 형이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 중구의 장난이 심한 거 아니에요? 신세계. 자, 왜 못 넘겨? 아니, 너무 느리신 거 아니에요? 아. 아. 원정이 정답 정답. 원정이 정답 정답. 내 몸속에 일본 놈들의 총알이 6개나 박혀 있습니다. 1911년 경성에서 테라우치 총독 암살 때 총 맞은 자리입니다. 구멍이 두 개지요. 제 몸속에 일본군의 총알 6개가 박혀있습니다. 그 왼쪽에 총알 자국 보이시죠? 구멍이 두 개지. 암살! 구멍이 두 개지. 암살! 쉬워 쉬워. 배우분들이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 본다 또. 자. 구멍이 두 개지. 지금 문제를 못 내고 있어요. 야, 이 영화 되게 좋아. 이거 유명한 분들이 출연했던 거예요. 너무 유명했어. 아무것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보다 아름답습니다. 기운 내세요, 은주 씨. 편지를 너너너너 우체 일말에 에? 어
뭐 일말에? 저기 일말에는 파스타집 파스타집. 어 뭐 일말에? 저기 일말에는 파스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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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말에? 파스타집 이탈리아 레스토랑? 저기 저기. 네? 그 만 아 잠깐만요. 아 10월에. 와. 진짜 다 명작들이다. 저. 아. 저 대사가 뭐가 있나? 아. 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아. 연기로, 연기로. 꼭, 꼭 다른 사람 연기하셔도 돼요. 그 안에 있던. 아. 우성 씨가 응? 저보고 왜. 아니, 설명을 해서. 대사 연기로 나 대사 줄 알았어. 상황은 설명해도 되죠. 작년 상황.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 저기 도둑들. 오케이 오케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 근데 그것만 듣고 나와. 어떻게 알아줘요? 자. 자. 일단 여기에 문신을 그리고 아, 자 설명 안 되면 설명 안 됩니다. 레이 다 말하게 쓰고 가소서. 오, 급증 그냥 이름까지. 다 아시네. 야 이거 어렵다. 자, 자, 야 이거 어렵다. 아, 자, 자, 이거 청룡한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아, 저 아저씨 진짜. 아,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알았어, 이거는 패스할게. 어, 무슨 영화인지 아세요? 젊은 남자. 어, 젊은 남자. 아 이것도 첫 드라마인데. 아 이건 너무 어렵잖아. 아, 이거 저기 어떻게 모래 사장에서 이거 시계를 만들어야 되나 모래시계. 어? 어? 아닌데 아닌데. 모래 사장에서. 잠깐. 아 첫 드라마. 아 첫 드라마. 저기 느낌. 느낌. 어? 패스. 패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야. 이건데. 아, 연마스틴. 저기 신고할게. 우와. 저기 신고할게. 우와. 야, 어렵다. 와, 어렵다. 하긴 뭐 제가 말 탄 영화는 이거밖에. 이재수의 난. 오, 대박이다. 이재수의 난. 오, 진짜 대박이다. 야, 야 이거 고깃집이랑 비슷하네요. 야. 우리 어떻게 정지영님이 더 어려워하셔? 박대박. 박대박. 어떻게 알았어? 저기 옆에서 우리. 승기가 고기 어쩌고 할 때 아, 고깃집 이름이랑 비슷하다고 그래 생각하고 아~ 아니 근데 진짜로 이거 다 아시네. 다 맞췄어요? 거의 다. 공룡선생 빼고 공룡선생. 아 공룡선생. 와 대단하시다. 여기서 이제 MAG진에게 만약에 정지영님이 다 맞추면은 그쵸. 이제 부부관계 서먹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혼하는 거야 그러면. 그쵸. 자 그럼 두 분 자리를 바꾸시고 이제 어. 과연 우리 이정재 사부님은 정우성 사부님의 작품을 얼마나 할지. 자 준비 시작. 아 되게 질 좋은 영화예요. 시작. 아 되게 질 좋은 영화예요. 마시면 이제부터 나랑 사귀는 거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안 마시는데.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볼일 없는 거지. 죽을 때까지. 내 머릿속에 지우개. 내 머릿속에 지우개. 오! 진짜 좋아.
없다. 오! 태양은 없다? 몸으로 마리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근데 기본적으로 예능을 좋아하셔서 몸으로 마리오를 하고 싶으신 거야, 지금. 아니, 안무가 생각이 안 나지, 왜? 안무? 더킹! 더킹! 대박이다. 비트. 동작으로 다 돼. 지금 방구? 구미호. 야. 아, 무사. 오. 돌아가신 아빠. 돌아가신 아빠. 아, 이게 어렵네. 아, 이거는 딱 되게 재밌어. 야, 되게 재밌었는데, 근데. 아, 예. 너는 장원. 너는 장원. 뭐지? 강철비. 와, 이거 진짜 명작인데, 저거. 되긴 뭐가 돼? 많이 먹어. 야. 우리 아버지 잘했나? 와, 이거 진짜 명작인데, 저거. 오래됐죠, 좀. 아스팔트 위의 사나이. 아스팔트 위의 사나이. 정답. 와, 이거. 헌트? 헌트? 야, 이거 재밌었어. 이거 재밌었어. 근데 저거. 야, 저거. 오, 아, 이 장면. 똥개! 야, 이 영화 대박이지.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둘 다 11개씩. 야. 너무 아름답다. 11개씩이요. 정확히 어떻게 11개씩 짜주시지. 다행이다. 누구 하나 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럼 여러분, 저희는 각방을 쓰지 않기로. 정말 정확히 11문제씩 맞추셨네요. 너무 좋아.